일어났고요. 오늘의 건강한 브이로그를 시작할 겁니다. 건강을 위한 브이로그. 요즘에는 딱 요런 4온제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우선 따뜻한 물을 반만 담은 다음에 여기에 시원한 얼음을 넣어줘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차가운 얼음 또는 물을 넣어주면 대류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요 상태로 물을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마십니다. 이렇게 입고 다녀올 거예요. 지금 아우터는 미덴맷에서 샀었던 재킷이고요. 그리고 가방은 테디앤블레이크, 레고머는 무지에서 친구가 선물해준 거, 에어리, 레깅스, 얘 이름 뭐지? 그 소렐, 윈터부츠 이렇게 신고 다녀올 겁니다. 제가 들을 커피숍은 다크홀스 커피입니다. Can I stay here? Yeah, you can stay here. Okay. For sure. The only thing I need to see from you is just a second traction record. Yeah, sure. So can I get the flat white, please? For sure. Is there anything else with that today? Flat white and yeah, that's it. That's it. Oh, yeah, thank you. 오늘은 브이로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준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몸이 되게 안 좋았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호르몬 불균형이었고 두 번째가 척추 통증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가끔씩 아팠었거든요. 점점 이렇게 아픈 빈도가 많아지고 그 빈도가 많아지는 만큼 아픈 기간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제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원래는 제가 또 생리통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생리 주기도 작년 6월에는 거의
45주기인가? 그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그렇게 늘면서 PMS도 너무 심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막 혼자서 스트러글을 하다가 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이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의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됐을 정도로 너무 고마운 선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이토젠이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 파이토젠을 작년 12월부터 식사를 하면서 함께 섭취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이 이제 2월이 다 돼가니까 거의 두 달 정도 섭취를 해주고 있는데 생리주기가 28일 기점으로 돌아왔고 생리열도 너무 건강해졌고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거는 그 지긋지긋한 생리통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무조건 여성 호르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여성 호르몬이 조금 부족하면 그거를 채워주고 과다 분비가 되고 있는 상태면 그거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밸런스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저의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다 프로덕티브한 삶을 지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항상 저한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냥 저는 저 자신을 몰아붙여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냥 일을 밀어내서 해버리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저를 몰아붙이면서 일을 해요 라고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건강이 엄청 무너졌었던 거라 그렇게 10시간 동안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막 지쳐요. 그렇게 몸이 먼저 지쳐버리게 되면 제가 원하는 그런 프로덕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챙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준비가 됐는데 체력이 안 따라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괴리감이 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몸을 깨우던 그 루틴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비프로폴리스를 같이 섭취를 해주고 조금 더 몸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특히나 저랑 딜런처럼 바쁜 학업이나 바쁜 업무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피로 누적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누적된 피로감이 면역력을 저하시켜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 알았죠? 사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영양제를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효과를 본 이 두 제품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 캐네디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신 여러분들의 집 앞으로 바로 배송을 해드리니까요. 해외 배송에 불편함 없이 네이버에서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이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건데요. 히녹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천연 살균제예요. 이 디자인 패키지도 너무 제 취향이었고 그냥 이 리필 통 자체도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인테리어 소품처럼 이렇게 두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편백수로 만들어져서 뿌렸을 때 향기 자체가 살균제 특유의 그런 에탄올 느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숲에서 나는 그런 상쾌한 그런 피톤치드가 느껴지는 것 같은 상쾌한 향이 나는 그런 스프레이입니다. 저는 얘를 아침에 일어나서 제 베개나 이불에도 뿌리고요. 그리고 카우치에도 가끔씩 뿌려줘요. 근데 얘를 뿌리고 나면은 정말 숲 안에 와 있는 느낌이 나서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가끔씩 제 무드 자체를 리프레시 해줘야 될 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구독자분께서 디얼메종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디얼메종은 한국 문구 브랜드인데 이번에 뉴이어를 맞으면서 저한테 새로운 캘린더랑 스케줄러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스케줄러는 엄청 많이 쓰는 편인데 스케줄링 관리하는 거나 제가 어떤 스케줄 앱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 캘린더를 힐링 아이템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뉴욕 여행을 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달력에다가 사용을 해주셨어요. 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한 달을 보낸 이 하루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이런 포토그래피를 보면서 조금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달을 얼마만큼 보냈고 어느 정도 위치의 시간 지점에 서 있는지를 캘린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좀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마지막일 텐데
이거는 흑초홍삼고라는 한해가에서 만들어진 홍삼이랑 그리고 흑초가 섞여 있는 그런 거거든요. 얘는 제가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만의 레시피를 발견을 해서 좀 더 오늘 뭔가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저는 얘를 꼭 마셔줘요. 일단 따뜻한 우유를 한 컵 따라주고요. 그리고 이 흑초홍삼고를 한 포 넣어서 잘 섞어줘요. 그리고 치아씨드를 한 티스푼 정도 넣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5분 뒤에 다시 꺼내면 되게 시원한 커피 우유 같은 느낌? 흑당 버블티 같은 느낌으로 마실 수가 있어요. 그 치아씨드가 물에 들어가서 조금 붉기 시작하면은 겉 주변이 되게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막으로 이렇게 불더라고요. 버블티까지는 아니지만 좀 씹히는 질감도 있고 해서 저는 버블티 같은 느낌으로 마셔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건강을 염려해주는 제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건데요. 이거는 구루라는 브랜드의 에너지 드링크인데요. 이렇게 친구가 네 가지 맛의 음료를 보내줬어요. Enjoy our clean good energy, craft with plant-based active ingredients라고 써져 있어요. 이 드링크 자체는 합성 첨가물이 전혀 없는 올가닉한 플랜트에서 추출된 원료로만 만들어진 에너지 드링크인데 좀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딜런이랑 요즘에 카페인을 좀 줄이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또 건강한 식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드링크를 한 잔 마셔주고 이거 마차 맛이야. 보이시나요? 마차? 저도 이거 처음 마셔봐요. 친구가 보내줬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 하고 싶어서 참았었거든요. 맛있습니다. Thank you.